오늘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수목 주목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목나무는 주로 높은 산에서 자생하고 숲에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나무라는 뜻으로 주목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무 전초에는 알카로이드계 몇 종의 독성이 들어있고 종자는 조금 단맛이 있지만 많이 먹게 되면 마비 및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근처에서 가축들이 풀을 뜯게 했다가는 가축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폐대장에 들어가고 국내 주목은 미국 주목보다 몇십 배 더 약효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나무 한 그루면 암환자 수백 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암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치료제가 됩니다. 민간에서는 폐암 말기와 췌장암 유방암에서 완치 또는 호전이 된 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선고를 받은 이후 주목나무 요법을 통해서 암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사례자도 있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를 근거로 주목나무에서 뽑아낸 추출 성분이 난소암과 유방암 폐암 말기 환자에게 특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3만 5천 종의 식물을 통해 암 성분을 조사하던 중에 주목나무 수피 껍질에서 텍솔이라는 항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여러 암 환자들에게 투여해서 암치료 효과를 크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중 유방암 환자 50%와 난소암 환자 30%로 암의 전이 및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또한 달리 손을 쓸 수 없는 폐암 환자에게 투여하였더니 25%쯤 증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위로 전이된 폐암 환자에게 투여했는데 48% 정도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목나무 추출액은 폐암과 난소암, 유방암, 위암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식도암과 결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임파선종양, 간암, 중추신경종양, 뇌종양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주목 추출 성분들은 동물의 종양 생장을 크게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어 지금까지 많은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약나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목은 100년이 넘게 자란 것이 약성이 좋다고 하며 오래 묵은 나무일수록 약효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각종 종양치료에는 주목나무 껍질 1000g을 황주 2500g에 7일 동안 우려서 5에서 10ml씩 하루 두 차례 복용하면 됩니다. 또한 중약대사전에서는 주목잎은 36g 또는 껍질을 벗긴 가지 및 목심은 9에서 15g을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 감초와 대추를 첨가하면 되고 유정란을 몇 개 넣고 끓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정란을 넣는 이유는 주목의 독성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끓이는 도중에 달걀이 터져서 법제가 제대로 안 된 약을 먹으면 열이 심하게 오르거나 머리가 몹시 아픈 등의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 약재를 복용 중에는 술과 담배, 커피, 콜라, 사이다와 같은 음료수를 삼가해야 하고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과 육식 및 해조류 등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갖가지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식품과 인스턴트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결코 충격을 받아 화를 내거나 놀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약물을 복용하고 나서 적어도 3개월은 지켜야 합니다. 그 밖에 주목차를 소량씩 주기적으로 복용하고 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암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된 사례도 많이 있었으니 암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목나무는 항암제로 매우 탁월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씨는 개구리와 생쥐, 토끼의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마취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다 사용 시 혈압을 급격하게 내리고 심장운동을 느리게 하며 심장마비와 위장염을 크게 일으키는 등의 독성이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사용 시에는 매우 신중하셔야 하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